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물 그리기, 펜터치로 사물 그리기 한번 해볼 건데, 이런 얇은, 어떤 덩어리가 확 지지 않느냐, 얇은 질감을 표현할 때, 그리고 휘는, 이렇게 휘어지는 사물을 표현할 때, 이제 커브가 심하죠?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커브되는 그런 면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펜은 뭐 에딩 1880 이런 라이너입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직사각형을 생각하고 그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약간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게 휘어진 거였어요. 이게 같은 모양의 사물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져 보일 수도 있고, 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딱 직각으로 보일 수가 있죠. 더 옆에서 보겠습니다. 이 휘어지는 커브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선이 이게 점점 모인다는 거. 이걸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옆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선으로만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틀어보면, 이번엔 이쪽으로 보이게. 뒷면입니다. 더 틀면, 이렇게. 또한번더 틀면, 이런 모양이 다시 되겠습니다. 점점 틀어서 뒤집어진 모양이 됐죠. 요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좀 얇아서 더 두꺼운 걸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커브가 더 심한 면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안쪽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 안 보이는 면을 이렇게 안 보이는 면, 스카치 테이프다 생각하고 안 보이는 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연습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 기울기를 지켜준 채로. 아, 여기는 점선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또, 더 한번 말아볼게요. 재밌죠? 여기서 한번 더. 이쪽으로 옵니다. 이 연결되는 입체적인 면을 연습을 많이 할수록 공간감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우리가 결국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어떤 구조를 이해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공간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앞에서 뒤까지, 아래서 위까지, 이런 공간들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또,
이렇게 안 보이는 길들을 계속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된 요 선들 있죠. 요 선들이 약간 왼쪽으로 조금씩 모여드는 이런 것들도 연습하시면 좋고. 이쪽 한 면을 그려볼게요. 쭉 연결을 시켜서. 됐습니다. 여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선들 있죠. 또 이렇게 얘네가 갈수록 되게 조금씩 모일 수 있게 한번 이어줘 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들에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우리가 모자 같은 것도 막 그릴 때, 창을 그릴 때에도 여기랑 이 선을 잇고 항상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갖고 그린단 말이죠. 이런 기울기들을 신경을 쓰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한 번씩 쭉 따라서 그려보시고, 다른 모양들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해서 꽃을 드로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